네, 관광지 사람들에 이어서 느사사말 듣고 오셨습니다. 사실 느사사말이라는 노래가 아끼는 노래인데 공연 때 잘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게 맛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만든 음악이거든요. 박자 같은 거를.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뭔가 이상해서 맨날 배제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, 내가 기타를 안 치면 곡이 100배는 사람을 안 한다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을 너무 안 하나요? 네. 오케이, 무슨 말을 하나요? 씨가 너무 앨범이요. 제가 뭐 한 시간 전에 인스타 계정에 뭔가를 올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, 안 보신 분? 별로 없네고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. 오퍼드요. 네. 인스타 게시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름보 예전에 있는 게시글을 보시면 되겠고요. 뭐 앨범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. 아까 저기 어디선가? 숙기가 영원해.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오케이, 앨범 얘기 앨범이 나옵니다. 내년 1월 언젠가. 그리고 너무 보채서 12월에 선 공개합니다. 앨범을 하나를 1년 만에 또 뚝딱 내다니요. 이게 저는 어려운 일입니다, 여러분. 제가요, 오디션에 나갔었지 않습니까? 오디션에 나가는 발걸음을 뛰는 게 참 어려웠어요. 발걸음을 뛰고 나니까 어떤 타이밍이나 흐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저를 약간의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좀 그 바람을 타고 살았습니다.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. 근데 흘러가는 대로는 살다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무겁게 걸었던 것 같아요. 저 뭔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꼭 그 바람 끝까지 떡 밀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, 그 바람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즐거울까 하면서 작년에 앨범을 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은 그럼 이제 내가 한번 걸어가 볼까 하는 이제는 뭐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. 그 앨범을 제가 한 4월부터 데모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다 썼어요. 한 1년 반, 2년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다 썼습니다. 그래서 일단 데모를 만들고 어쨌든 앨범을 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가장 1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, 3, 4안을 찾아다녔습니다. 어떤 분에게 이거 프로듀싱을 맡길까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제 1안, 0순위인 조희원 씨에게 프로듀싱을 부탁드렸고요. 그리고 더 해봐요. 그리고 제 친구들 다 좋아했습니다. 제가 처음 대화 만들 때부터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영광을 잡아주는 가정이
소름을 좀 주간에 끼긴 했는데 고이도 그냥 놀러와서 기타 몇 개 치고 가긴 했는데 아무튼 고생했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길어지나요? 더 할까요? 할 말이 없는데요. 무슨 말로 돼? 제가 최근에 그 리버풀 감독이신 클롭이라는 분을 갑자기 흠모하게 돼가지고 그분의 일대기를 찾아보다가 그분이 로키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또 로키를 또 찾아보다가 로키 1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로키가 이제 슈퍼 최강자랑 이제 대결을 앞두고 있는 전날에 완전 이제 인지도가 없는 그냥 뭐랄까요 막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 대결을 앞둔 전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15라운드 끝날 때까지 내가 머리가 깨져도 두 발로 서 있기만 해도 나는 생애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멋있는데 내가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겠다. 그 써먹을 타이밍이 지금이고요. 제가 어쨌든 걸어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, 계획하는 바들 그 다 끝내면요 해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해냈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. 사실 하고 있다는 사람이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거는 어떻게 제 15라운드 한번 관람해 보실랍니까? 하하너너나 하하